자, 여러분, 저는 지금 오색약수터에 왔습니다. 오색약수터에 와서 한생님은 언니랑 저희 남편 차에 있고, 저는 오색약수터에 가서 물을 좀 떠오고 그러려고 지금 오색약수터로 갑니다. 사람들이 오색약수터를 먹고 건강을 지켰다고 하죠. 한번 저도 오색약수터 물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자, 저기 한쌤께서 오색약수터 물을 지금 뜨고 계신데, 자, 저도 한번 오색약수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나. 오색약수물. 한쌤 뜨셨어요? 아, 어머야, 조심하셔야 되겠다. 여기 언니 것도 갖고 왔는데? 여기? 여기. 보지도 않을까? 여기. 병? 응. 한 수 있어. 자. 뭐 이렇게 많이 담아? 오색약수물. 어떻게 생겼나. 조심하셔야 되겠다. 선생님, 안 되겠다, 거기. 미끄러워서. 아유, 거기 서서 먹어도 안 오지. 다시 좀 음미를 해봐. 어떤 맛인가요? 불맛이죠 뭐. 달라한 맛이에요. 아, 맛이 좀 갖고 나가요. 어떤 게 먹으면 약간 생내가 나오는 것 같고. 아, 여기에다 주는 거예요, 소원을? 저기 소원을 하는 건가 봐요? 저거 뭐가 있어요? 소원탑인가 봐요. 소원탑? 각자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싸는 걸 각자가? 각자가 저렇게? 진짜 네. 맛이 와, 그러니까, 각자가 탑을 쌓아놓고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탑을 쌓으셔. 아하. 어머,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찍어. 네. 와, 여러분들도 이쪽에 오색약수터 그 오시면 꼭 이 물맛을 보시고 가세요. 저도 물맛 한번 볼게요, 다 뜨고 나면. 와, 왕언니가 오색약수물을 뜨러는 여기까지는 못 오고 한샘하고 저하고만 왔습니다. 와, 자, 한쌤 뜨시면서 소원탑. 와, 여기저기에 소원탑이 왜 이렇게 많이 해놨을까. 와, 저기도 쌓고 계신 분이 계시네, 소원탑을. 와, 세상에, 잘 쌓고 계시네, 소원탑. 너무 멋있어요. 소원탑 잘 쌓으시네. 자, 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 솟아요? 샘 솟아요? 조금씩 나와. 아, 탄산수는 아니죠? 아니. 이 오색약수터에 사람들이 왜 이거를 찾나요, 여기? 이거 오색약수 옛날에는 예, 이 밥을 하면 밥 색깔이 붉은스러움에 노래져요. 아, 그리고 물이 죽거나 막거나 해도 잘 된대. 아, 네. 밥이 잘 된대요? 네, 그냥. 아, 그럼 우리 이걸로다가, 저기, 오빠가 저기 올해 농사진 뭐라 그랬죠? 미선? 미 뭐라 그랬는데? 미선. 아우, 그거는요, 찰지기가 찹쌀하고, 아빠, 엄마, 찹쌀만큼 엄마. 그렇게 저기 좋대요, 쌀이. 그래서 오빠네 쌀이 요즘 인기가 있어갖고, 뭐 80kg에 36만 원인가? 38만 원인가 이렇게 팔린대요. 네, 물 드세요. 물 드세요. 뭐 저기 그릇 있어요? 아니요. 아, 이게 서로 뭐 입대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 입대지 말래요? 바가지 이게. 아, 바가지를 입대지 말래요? 코로나 때문에. 아, 그래요? 손에다가, 손에다가? 한번 씻어서 손 좀 한번 씻고. 간을 개면 씻고. 손을 해봐봐. 꼭 껴요? 많이 들어갔네. 아, 여러분, 여기 오면. 이상하죠? 바가지로다가 이렇게 입에다 대지 말래요. 그래서 손에다가 했어요. 손에다가. 아, 이거 바가지로 다 입대지 말라는 거군요. 아하. 서로 거리하는 거예요. 아? 아, 그렇죠.
아, 그러네. 여기서 있잖아, 뭐라고. 아, 바가지로다가. 바가지를 하나밖에 안 내. 그러게. 그 여러 개도 안 되나 봐. 자기가 갖고 온 걸로 먹어야 되나 봐. 소원탑. 어마이. 소원탑 참 많이 해놨네, 여기. 소원탑. 여러분, 소원탑 한 거 볼게요, 제가. 소원탑을 다 해놨어요. 전부 다 소원탑을 했어요, 여기. 와, 한번 소원탑 좀 쏴보시죠, 뭐 다. 와, 소원탑. 와. 그래. 물맛이 이상해요? 응. 이게 적인가 그럼 철분인가? 그런 성분을 모르고. 봐봐. 안 써있는데. 약수용 씨. 코로나 때문에 협조해달라고 이렇게 아주 안내문까지 했네요. 아, 여기가 원조인가 보죠, 그럼? 고생약수? 이게 원조지. 아. 내가 25년 전에 왔다 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매일 그 약수물 먹고 또 주무시고 약수물 먹고. 내가 요 건너서 자고 없어졌네. 민박 해가지고. 아예 그냥 소금 갖고 와서. 사람이 많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떴어. 요물 하나 갖고 먹는 거예요? 그럼. 고생약수 이것뿐이요. 아, 요거 하나뿐이에요? 그럼.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네.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와서 여름에 막 텐트 치고 자고 이 물 먹고 소금 물 먹고 그런다는 그러니까 게 이거예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서로 힘들면 신경 나고 기다리고 막 줄 서서 기다리고 그러는 게 뭐. 아, 여기가. 이제 밤에 자지 않고 이제 하는 사람은 좀 빠르지. 아, 그래서 여름에 얼마 안 나오니까. 아하, 이게 물이 그래도 계속 나오네요.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그렇게 먹는 사람이 없네. 그러게요, 오늘 저희 행운이네요. 걱정했는데. 와, 이거 세상에. 우리 나중에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함께 여기 오셔서 밤샘 한번 해야겠네요. 이거 오색약수물 먹으면 건강해진다는데, 그죠? 와. 많이 힘들더라고. 많이 따셨네. 자, 우리 이제. 자. 아,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된대. 자, 입을 안 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력도 먹어. 입은 안 됐어요. 아, 이게 무슨 맛이지? 네. 아, 이상한 맛인데? 틀린다니까. 맛있어요. 응? 입 안 대고 먹었어요. 못 먹겠어? 아니, 갔지. 그냥 먹는 거예요. 자, 오색약수터. 여기 오면은 이렇게. 와, 이렇게. 오색약수터가 이렇게. 풍경이 이렇게. 풍경 한번 훑어드릴게요. 와, 이렇게 해놨네요. 아, 진짜 물맛이 특이해요. 초정약수터하고는 저희가 있는 곳에는 초정약수터가 있는데 이 초정약수터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네요, 여기가 여러분. 와, 여러분 또 오색약수터 소개 한번 했습니다. 아, 여기 또 보면은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먹거리도 있네요. 기념품도 팔고 그러나 봐요. 특산품도 팔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왕언니 한번 이 물맛이 어떤지 한번 제가 또 왕언니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가요, 여러분. 오색약수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없대요. 옛날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막 텐트 치고 와서 여기서 자고 먹고 막 저 물만 먹기 위해서 아프신 분들이 막 소금 조금 갖고 와서 물을 계속 드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밤새워서 그게 봤거든요. 텔레비에서 봤거든요. 여기 진짜 여기 별거 다 있네요. 약수 토산품도 있고 없는 거 없네요. 아, 그렇구나. 별게 다 있네.